이커머스, 우리 김프로님도 뛰어드신 이커머스의 바다, 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미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코로나 이전은 못 돌아간다 등등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예.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 트렌드까지 오늘 한번 그렇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미래에셋 대우의 정용재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커머스 뭐 하세요? 지금 깔린 앱이 뭐뭐 있어요? 쿠팡 있으시죠?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다 네. 깔았고요. 다 깔아놓으셨어요? 네, 뭐 미국 거, 중국 거. 아, 그러세요? 네, 모든 앱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 있습니까? 아, 네,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이분은 찐입니다. 네, 자신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정용재 선임 매니저님. 난 오늘 어떻게 있는 게 블룸버그, CNBC, 에? 뭐 이런 거, CNN 이런 것만 있네. 아, 뭐 야동 사이트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커머스. 일단 이커머스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뭐 얼마나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간단하게 지난 세월 한 4~5개월 정도를 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예, 네. 확인하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3월 달 특히 중국부터 본다면 올해 초부터인데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가파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품을 반복 구매를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차별화 배송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더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화 배송 서비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김 프로님이 쓰고 계시는 쿠팡 같은 네. 기업들이고 미국에서는 네. 아마존일 수 있죠. 아마존 그 프라임. 네, 아마존 프라임이 이틀 안에 오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수요가 많아서 안 오긴 하지만 어쨌든 네. 제일 빨리 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본다면은 알리바바가 2월 달에 주문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징동닷컴이라는 업체는 배달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를 많이 하는데 어디서 많이 구매하느냐 네. 차별화 배송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소비자 패턴 변화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네. 내 생각엔 더 중요한 변화는 판매자의 변화입니다. 판매자의 변화요? 네. 특히 미국이 중요한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이 전체 소매 시장 대비 침투율이 그러니까 침투율이라고 한다면은 이커머스 비중입니다. 네. 10%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는 거에 10%만 그렇죠. 온라인으로 산다. 저희가 돈을 뭐 100 정도 쓴다고 치면 10 정도만 온라인 사는 거고 네. 나머지 90은 그냥 마트 가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을 보면 20%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왜 그러면 10%밖에 안 됐냐. 그동안 뭐 배송 서비스의 문제도 있었을 텐데 판매자들이 온라인화가 잘 안 됐습니다. 아, 판매자들이 온라인이 잘 안 됐다? 네. 네. 일단은 현금을 받기도 했지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도 그만큼의 효용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판매자들이 온라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반강제로 된 분들도 많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반강제적인 거고 특히 네. 4월 달에 뭐 이동 제한이 있었으니까 미국 전역적으로 봤을 때 네. 그때는 사람들 밖에서 못 나갔고 네. 매장에 그렇죠. 가서 못 샀으니까 그럼 어떻게 물건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수요를 못 받으면 각각의 특히 중소 상점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점들이 점차적으로 온라인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도 물론 중요한데 좀 더 길게 본다면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판매자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네. 세 번째는 카테고리별로 보면 우리가 보통 옷이나 가전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사시잖아요. 기존에 많이 샀었죠. 네, 특히 네. 옷은 이번에 아마 더 샀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음식료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쓱닷컴, 쿠팡 너무 많기 때문에 마켓컬리 네, 잘하고 네. 있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잘 안 됐죠. 약간 픽업트럭을 타고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태우고 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보통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네. 불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먹을 거, 뭐 음식료품이든 아니면 우버이츠 같은 조리된 음식이든 간에 네. 구매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최근에 한 반년 정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카테고리 변화도 있었고 판매자들의 온라인화 된 것도 굉장히 큰 차이였고 그다음에 특히나 배송에서의 차별화가 지난 상반기를 좀 좌우하는 네. 주요한 변수였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세 가지 네. 변수가 좀 있었고 그러면 시장에서 또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19이란 조금은 일시적인 그래서 막 쏠림 현상인지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끝나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 거의 예, 한번 묶인 온라인에 묶인 사람들은 끝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최근에 일주일간의 아마존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빠지죠. 네, 빠지거나 뭐 한 달 정도 길게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언택트라고 불렸던 기업들이 뭐 쇼피파이라는 기업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네. 뭐 온라인 결제 기업이죠. 그래서 약간의 1, 2주간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시황 때 보셨던 것처럼 네. 행오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다시 증가하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구매 빈도가 떨어질 거다라는 당연한 논리로 약간의 주가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변화가 충분히 있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미국은 다 나왔습니다. 거기 대부분 네. 기업이 다 대부분 서프라이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BEP였는데 거의 뭐 58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네. 또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전은 돌아가기 쉽지 않고 네. 물론 약간의 하향 조정은 3분기부터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 경제 활동이 증가할 거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시간 배분이 발생하니까 네. 시간 배분도 있고 돈 배분도 있겠지. 아, 그렇죠. 여름에 술을 안 먹었으니까 온라인으로 뭐 네. 샀는데 행오버에서 술을 먹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네. 돈이 없어요. 그만큼 온라인으로 사는 소비가 그만큼 주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네. 뭘 먹고 마시고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은 감소할 건데 네. 그럼 과연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거냐. 그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휴먼 인덱스 HI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김프로님이 네. 대표적인 네. 네, 컨택트형 인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절대 온라인으로 뭐 안 사시는 네. 분인데 네.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제가 아파트 4층에 살거든요. 네. 근데 어쩔 때 엘리베이터 안 온다. 네. 그러면은 제가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려오기도 네. 하고. 네. 야, 근데 우리 동에서 제가 가장 젊은 층에 속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뭐 실버타운도 아니고. 아, 거의 그런 수준이지. 네, 네. 근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은 네. 다 브라운 박스가 다 쌓여 있어. 브라운 박스? 아니, 그러니까 브라운색 그 뭐 쿠팡, 아, 종이 쿠팡하고 박스. 특히 마크 걸리는 거죠. 그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시는데 다 그거 한 거야. 그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 아, 요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미국에서도 이런 요거. 트렌드가 네 죄송합니다. 아, 이런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 예, 트렌드인데. 예, 예. 페이팔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버테크란 얘기를 합니다. 실버테크? 네. 뭐예요? 이제 5월 달에 중장년층에 네. 이커머스 진입이 증가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중장년층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네. 30, 40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쓰는 구매 빈도랑 네. 비교해 봤을 때 구매 횟수가 좀 적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많다고 합니다. 아. 이게 한번 진입이 되면 편리함을 느껴서 네. 그걸 벗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딱 시작을 했잖아. 네. 필요도 없는데 사. 이게 재밌죠. 이게 막 하다 보면. 야 이게 되네. 네. 일로 와봐 집사람. 일로 와. 이거 야 엄청 싸다 이거. 그래서 이런 이제 신규 사용자들이 유입이 그렇지. 됐는데 네. 기존 사용자들보다 오히려 구매 빈도도 많아요. 맞아요. 그 진짜 맞다니까. 편리함을 느끼는 거고 네.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마케팅비를 안 쓰면서 네. 충성 사용자를 많이 모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자들도 네. 기존에 우리가 못 샀던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말씀 레스토랑이라든가 네. 아니면 카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뭐 과거에는 그냥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였는데 네. 이제 픽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구매들도 증가하니까 카테고리가 네. 더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네. 이미 우리가 편리함에 빠졌다. 더 이상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러나 단기 조정은 그쵸. 필요하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네. 최근에 있긴 있는 것처럼 예. 3분기부터는 어쨌든
톤 다운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게 페이팔이나 아마존이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4월 달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4월 달, 5월 달, 6월 달 지나면서 보니까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과거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4월 달 상황이었는데 이미 4, 5, 6월 게임 달 끝났다? 네, 올라갔다라는 보는 거고 물론 이제 6월 달부터 경제가 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시간 배분, 돈 배분이 발생할 텐데 그것 때문에 약간씩은 돌아갈 겁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돈 버는 건 한정적이니까.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그 수준, 낮았던 수준까지는 그럼 가기 어렵다. 특히 미국은 원래 이커머스를 잘 안 했던 국가였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10% 초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 넘어요. 중국도 20% 넘습니다. 성장률이? 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전체 소매시장 대비 이커머스 침투율이 비중이 20%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침투율도 높은데. 높은데 성장률이 더 높아. 네. 근데 미국은 그 비중이 낮은데도 성장을 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좀 꺼려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바뀐 것 같다. 그래서 네. 아마존이 앞으로도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밖에 안 되는데도 저 정도니까 네. 저걸 다 잡아먹으면 얼마야? 그래서 지금 다음 질문이 뭐냐? 도대체 아마존은 앞으로도 계속 독재할 거냐? 독주할 거냐? 근데 또 오프라인 강자인 월마트가 온라인 강화하고 또 지역 거점 유통 뭐 이제 물류센터 이런 거 강하니까 한번 따라잡을 만한데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 경쟁자 다 죽어버렸어. 네. 아니, 다 죽은 건 아니고 월마트 같이 진짜 큰 회사만 남았지. 그죠?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시어스니 뭐 이런 거 애저녁에 망했고 그죠? 제이시펜이 뭐 이런 거 다 망하고 그러니까 야, 이 월마트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저 지금 말씀하신 뭐 제이시펜이나 시어스가 최근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걔네들이 망하니까 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트들, 뭐 네. 오프라인 자산들이죠. 네. 그걸 아마존이 창고로 활용하겠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존의 헤게모니가 그러면 이번을 통해서 뭔가 바뀌느냐, 그러니까 더 좋아지느냐의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히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배송 서비스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인구 밀도의 문제도 있는 거고 거주 형태의 문제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한테 정확하게 시간에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앞에 줘도 물건이 분실 안 되잖아요. 아, 그거 상상 못하죠. 미국 아파트에 이거 아, 박스 놓으면? 와, 그걸 놔두고 간다? 다 없어지는 거죠. 아유, 그거는 진짜. 그런 분실의 문제도 있어서 약간 온라인이 약간 꺼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가 뭐냐. 결국은 네. 차별화 배송 서비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들어가시면, 가입하시면 이틀 배송이 기본으로 되는 거고, 네. 다음날 오는 것도 지금 1천만 개 이상 카테고리가 됩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의 로켓 배송도 똑같이 다음날 오잖아요. 네. 그렇죠. 600만 개 됩니다. 카테고리가. 네. 근데 아마존도 똑같이 하는 게 1천만 개 이상 되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는 제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월마트가 그나마 아마존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프라인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월마트는 미국 내 약 4,80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월마트가 작년 2019년만 보면 아마존보다 주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아마존은 언제나 주가가 좋다. 오프라인 기업은 언제나 안 좋다 라고 오해하시는데 작년만 보면 월마트가 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월마트는 온라인 음식료품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네.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싣고 오는 건데 아마존은 이런 자산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창고라고 부르는 풀필먼트 센터가 한 150개 정도 있는데 네. 뭐 월마트 같은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경쟁의 가능성은 있지만 좀 세분화돼서 가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좀 매스마켓 대상으로 뭐 의류나 가전이나 특히 원래 있던 도서 이런 것들을 파는 업체가 되는 거고 네. 월마트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온라인 음식료품 같은 것들 제한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1등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월마트의 어찌 보면 온라인에서의 성장성은 아마존보다 더 크다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월마트도 뭐 손님들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 공짜로 줄게 회원 가입해 이러면 뭐 대부분 아마 가입할 거고 네. 가입하고 나서 우리도 아마존처럼 보내주면 사실 뭐 아마존이 엄청 월마트보다 더
물건을 싸게 갖고 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물류센터들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마트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잘만 하면. 그렇죠. 그게 이제 경쟁의 요소인데 네. 저는 차별화 배송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가. 네. 뭐 아마존도 이틀 배송 오고 있고 월마트도 월마트 딜리버리가 있는데 맘 먹으면 하겠죠. 그거 뭐 못하겠어요. 이틀 안에 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 속도를 보장해 주느냐. 네. 그러니까 보장해 주느냐 안 하느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는 빨리 보장해 주는 거를 얼마나 많은 카테고리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인 것 그 같아요. 품목. 네, 품목수. 네. 아마존은 이틀 안에 오는 그러니까 이틀 배송인 거죠. 이게 1억 개 정도 카테고리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고요. 월마트는 뭐 많아야 1000만 개 정도, 1500만 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맘먹으면 못 합니까? 못 해요. 못 하죠. 제가 볼 때 왜냐면 월마트는 오프라인으로 성장한대잖아요. 네. 오프라인 월마트 아무리 많이 넣어 봐야 네. 이렇게 못 넣거든, 품목을. 네. 근데 아, 그런가? 아마존은 처음부터 온라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온라인은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죠? 창고라는 풀필먼트 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창고가 규모 크니까 네. 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근데 월마트는 창고보다는 매장이잖아요. 네. 매장은 규모가 한계가 있으니까. 매장은 디스플레이 개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카테고리 좀 다르고 품목수를 네. 늘리는 건 좀 어려운데 물론 월마트도 하려고 합니다. 그 월마트 말고 네. 아마존의 경쟁사라고 굳이 꼽자면 네. 저는 쇼피파이로 네, 꼽고 이거는, 싶은데 이거는 약간 우리는 약간 좀 생소한데 쇼피파이는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뭐냐면 어쨌든 네. 이번에 그 코로나 트렌드에 좀 수혜를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적 성장의 수혜 중에 예.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 판매자들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다 하실 네. 수 있어요. 1인 판매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열려면 어디선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솔루션을 쇼피파이가 해줍니다. 그거 뭐 그거 아니야? 저 카페 14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카페 14죠. 네. 근데 카페 14랑 좀 다른 점은 네. 쇼피파이는 좀 간편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의 UI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 시장 내 지위가 좀 다르고요. 네. 쇼피파이는 누군가를 잠식을 하고 있는 애고 뭐 카페 14는 어쨌든 우리나라 1등인 거잖아요. 그 시장 내에서는. 네, 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성장률 차이가 조금 있고요. 쇼피파이는 또 글로벌리 하니까 네, 네. 또 가맹점 숫자가 증가랑 좀 다른데 어쨌든 업태는 비슷하다는 거죠. 네, 업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월마트랑 최근에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월마트도 아마존 때문에 조금 어렵고 쇼피파이도 어떻게든 아마존만큼의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 갖고 싶어 하니까 쇼피파이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150만 개 이상의 판매자가 이미 갖고 있고 그거를 월마트의 시장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팔아주게 하겠다. 그 입점하는 거네. 네. 월마트에. 그 월마트는 마트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매입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품목수가 제한적인 건데 네. 확장성을 가지려면 플랫폼화가 돼야 돼요. 아, 그렇지. 누가 거기서 파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만들어야 되는데 월마트가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이미 지쳐졌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네. 쇼피파이랑 붙었어요. 네. 그래서 둘 간의 장점을 살려서 해보겠다라는 게 뭐 최근 트렌드고요. 네. 아, 아마존도 도전을 받겠는데, 그죠? 네? 받긴 봤는데 네. 그 풀필먼트 네트워크라 그 FBA라는 서비스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인데,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빠른 배송, 보장 서비스, 다양한 품목 이런 것들을 과연 기존의 이제 물류 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 UPS, FedEx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월마트 이런 데 있을 텐데 단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죠. 근데 실제로 그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개가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쇼핑몰, 이 온라인 쇼핑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아마존이?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AWS라는 그러니까요. 클라우드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굳이 따져서 아마존의 네. 시총을 쪼개 보면 네. 3분의 1 정도가 클라우드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3분의 2 정도가 리테일, 이커머스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아. 네. 성장성에 봤을 때, 이제 아마존의 이커머스를 좀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아, 거기서 그리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니까 또. 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이커머스 비중이 10% 초반밖에 안 되고, 네. 그 중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이 40%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럼 전체 소매 시장을 타겟이라고 친다면, 아마존은 아직까지도 전체 시장 내 점유율도 따지면 신생기업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마존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생기업. 아, 그게 아니, 무서운 거예요. 아마 미국에 온라인은 아마존이 꽤 많이 모은 것 같은데 그 미국 온라인에서도 40%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전체 미국으로 따지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에 40%니까? 그렇죠. 그 대충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네. 아, 그럼 나머지 온라인 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월마트도 있고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긴 한 거죠. 땅이 크니까. 아, 그래도 각 브랜드별로 다 있잖아요. 뭐 나이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월마트, 타겟부터 해가지고 크로거 아니면 뭐 백화점들 쫙 있고 막 5% 3% 막 이렇게 먹는 친구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시장이고요. 우리나라는 네. 오프라인 유통사가 몇 개 뭐 안 되지만. 야, 근데 아마존이 무섭긴 무섭네요. 제가 쓰는 볼펜도 아마존이네요. 그거는 저 따님이 준 거잖아요. 아, 갑자기 뭐 볼펜 얘기를 하십니까? 네. 아, 그래서 아마존은 앞으로도 성장성은 굉장히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헤게모니가 네. 유지가 된다는 거 본다면 네. 그 전체의 이커머스가 아니라 소매 시장을 타겟으로 가는 게 아마존이기 때문에 뭐 결국 장기적으로 실적 성장 트렌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이런 글로벌 이커머스 하면은 혹시 저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해봤잖아요. 네. 아, 진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런 사태가 나도 절대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어. 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은 그냥 일동 차려 전질 앞으로야.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엄청난 혁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온라인이 엄청 발전되어 있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발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발전의 정도가 어떤 기준이냐 좀 다른데 그 전체 소매 시장 중에도 이커머스 침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 초반이고 중국도 비슷한데 성장률 자체가 좀 높습니다. 20% 중후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동이 좀 있긴 합니다. 뭐 당연히 물건을 아예 안 사긴 했었으니까. 근데 중국이 성장률도 제일 높고 침투율도 제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우리 저 많은 분들이 지금 장인어른 자꾸 난리 났어요. 그 왜 저 갑자기 따님 자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장인어른 지금 나왔어요 지금. 아, 연락 주세요. 연락을 줘요? 왜? 뭐가 문제? 아, 굉장히 열려 있으시군요. 아, 열려 있죠. 예,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예, 저 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분께 네. 열려 있습니다. 네, 사진을 띄워볼까? 아니, 근데 그 중국이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뭐 중국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인터넷에서 뭐 열어놓고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라이브로 막 그 누군가 나와서 무슨 쇼호스트처럼 나와서 네. 막 설명하는 한 방에 막 무슨 80억 팔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혼자. 이제 왕홍들이 더 네. 발전이 돼서 자기가 네.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자기가 홈쇼핑처럼 뭐 상품들 핸드폰 들고 와서 핸드폰을 파는 거고 네. 뭐 결제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이 판매자들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약간 좀 가기 꺼려지긴 하잖아요. 네. 중국의 상황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소비 회복이 온라인은 완전 회복이 됐어요. 성장률 자체가 이미 20% 중반까지 6월달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 정도로 회복된 게 아니고 성장률이 네.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전년 대비 20% 성장한다? 네. 6월달 기준 봤을 때. 그러면, 물론 1, 2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택배가 아예 안 가가지고, 그때는 아직 좀 안 됐는데, 상승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6월달에 6.18절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하나의 할인 행사인데, 네. 그때 이제 20%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정상화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라이브 커머스인 네. 거죠. 네. 판매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뭐 당연히 팔 수 있는 물건들 증가할 거고 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많은 물건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재밌게 이렇게 해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게 뭐 몇 명을 모아 오라고 막 그 이 사람들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니 30명 모아 네. 그럼 뭐 얼마에 줄게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막 이렇게 그룹을 막 그러니까 다 마치 다단계처럼 네. 네. 예 이거 맞습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이게 아직 공부가 덜 되셨네. 아 근데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돼 있는 것 같아. 사고 방식이 우리 몇 명 모아 그러면 아 저거 막 괜찮아. 네. 근데 그런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 그럼 뭐 어때서 뭐 어? 그런 돈에 그래서, 대한 관념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그러니까 뭐 30명 모아면 나 혼자 공짜면 나는 그거 하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다. 뭐 왜 이런 거죠? 네, 내가 모아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체면. 네. 네. 아, 생각하니까 이게 저, 지난번에 여기 앉아 계신 누구한테 들은 얘기네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헷갈려갖고. 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쪽 공부하시는 분이. 중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과 쿠팡과 중국의 징동닷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징동닷컴이 아직 실적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1분기 실적만 봐도
물류 기능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이제 1일, 2월, 특히 이제 2월 달에 네. 알리바바의 B2C 플랫폼인 티몰이 있어요. 예. 주문을 하시면 안 와요. 알리바바 문제네. 마인 나간 다음에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택배 기능이 마비가 된 거죠. 물류 기능 자체가. 네. 특히 내륙 쪽은 더 그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 취소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게 1분기에 알리바바의 거래 금액이 좀 안 나왔던 이유인데. 징동은 반대예요. 네. 징동은 더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징동은 자기네들만의 배송 서비스가 있어요. JD 로지스틱스 하는 물류 자회사가 있는데. 아, 징동 로지스틱스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네. 다른 애들이 못 해주는 것들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물론 중국이 아직까지 1등 기업인 건 맞는데. 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씩의 변화 조짐이 보였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헤게모니가 약간씩은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징동이나 아니면 핀두오도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핀두오도? 네. 핀두오도라는 네. 기업인데 요게 2018년부터 주가 추이를 보면 거의 그때 17달러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90달러 정도 돼요. 90달러? 네. 대비 2017년에 만들어진 회사. 네네네. 몇 년 안 됐는데 거의 이제 알리바바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약간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아직까지도 도시화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이징, 상해, 아, 중국 뭐 대형 도시, 뭐 높은 고층 건물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시골이잖아요. 우리 3, 4선 도시라고 부르는데 그 도시들이 온라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걔네들이 그러면 뭘 쓰냐? 뭐 말씀드린 징동닷컴 같은 배송 서비스나 핀두오도에서 좀 싼 물건을 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긴 뭐 싸게 파는 게 저 장땡이 아니면 그 뭐 쇼핑몰 혹은 뭐 이런 이커머스 하는 업체들도 나름의 색깔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면 쿠팡은 뭐 로켓 배송으로 완전히 이제 컬러를 정한다면 알리바바는 아주 뭐 어디보다 더 싸게 판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가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런 특징들이 다 있긴 합니다. 특히 알리바바는 뭐 알리바바가 약간 초창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리바바가 2003년에 네. 원래 이베이가 있었어요. 중국에. 중국 이베이? 네. 예. 이베이를 제치고 바로 1등이 됩니다. 뭐로 1등이 됐냐면 알리페이로 1등이 됐거든요. 아. 페이. 네. 그때 당시에 중국 2003년이니까 예.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용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결제했는데 물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발생하니까 예. 에스크로 서비스를 만든 거죠. 아, 중간에? 네. 에. 중간에 돈을 갖고 있고, 판매가 이제 완결이 돼야 돈을 보내주는 형태가 되니까, 신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의 중요한 점은 신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 안 되면 안 사는 건데, 에.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알리왕왕이라는 메신저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랑 판매자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사는 건데, 근데 그런 트렌드가 지나가다가, 이제, 중국의 그 대도시들 이런 애들은 다 알리바바가 먹습니다. 네. 점유율 80% 가까이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징동닷컴이라는 업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배송 서비스의 경쟁력이 있고요. 핀두오도는 약간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습니다. 싼 물건들을 짝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걸 사게 만드는 거고 뭐 다른 품목들 뭐 VIP샵 같은 것들은 온라인 의류 여성 의류 이런 것들 사는 거고 다 네. 있고 다 있는데요. 네. 근데 그동안 알리바바 때문에 힘을 못 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판세에 조그만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이게 유통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철옹성 같은 것도 약간 상처가 나면은 네. 또 집요하게 거기를 공격하는, 그잖아요? 네. 네.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고 또 미국에서는 아마존과 오프라인 절대강자 월마트의 어떤 경쟁도 뭐 지금 당장 뭐 판세가 막 엎치락뒤치락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미세한 변화가 보인다는 게 우리 정용재 선임 매니저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쭉 브리핑 받으면서 네. 조금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그 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가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전망 좋은 거 딱 순위를 좀 매겨주시죠. 미국, 아마존 아니면 월마트 플러스 쇼피파이.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일단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구조적인 변화가 제일 크게 보는 거는 판매자들의 온라인 유입. 네. 인 거고 네. 요거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냐면 결국 쇼피파이가 받긴 받아요. 네. 요게 이제 좀 더 이커머스 산업 내에서 네. 더 큰 구조적인 변하다. 수혜를 받는 산업과 네. 기업인 것 같고요. 중국은요? 중국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너무 크고요. 저는 요즘에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중국의 온라인 음식용품 시장입니다. 음식요? 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의 허마도 여러 가지 있는데 6월 초에 중국의 다다 넥서스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합니다. 다다 넥서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온라인으로 마트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음식 요품 뭐 슈퍼마켓 물건들 배달해주는 업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상장을 해서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료품 시장이 커진 거는 제 생각엔 아무도 부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강제적이든 방금적이든 간에 온라인으로 먹을 거 사니까. 근데 그거에 중국의 수혜를 누가 받냐? 뭐 다 받겠죠. 알리바바 허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상장된 업체가 뭐가 있냐? 퓨어하게. 걔는 다다 넥서스. 식료품 전문이에요, 여기는? 마트랑 연결을 지어가지고요. 네. 마트의 물건을 배달을 해주는 업체인 거죠. 그래서 주주를 보면 첫 번째 1대 주주가 진동닷컴이고요. 아, 진동이에요? 네. 네. 2대 주주가 미국의 월마트입니다. 여긴 딜리버리만 하는데요? 아니요. 그 중개도 해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월마트에서 중국의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네. 얘를 통해 살 수도 있는 거고 배달 대행까지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다 넥서스가 다음 달? 다음 달에 미국 상장? 아니요, 상장을 이미 했고요. 9월 초에 네. 이제 상장해서 이제 거래 열심히 거래 중인 거죠.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네, 6월 초에 했습니다. 오. 아주 바람직하게 보신다는 거고. 한국은 뭐 좀 그렇죠? 얘기하시기. 네, 한국은 뭐? 한국은 제가 부풀라이스일 뭐, 수도 있으니까. 네,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뭐. 근데 이제 내가 제지 안 했으면 말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세요, 정영재. 통상 즉 좀 네. 해당 분야 아닌데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는 걸 내가.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뭐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유망 또 좀 좋아 보이는 기업들 네. 정리까지 함께 해주신 미래세대우의 정용재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